위더피프틴 들어보셨나요? 전 세계 인구의 15%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인데요. 캠페인 확산을 위한 쇼폼 영상 공모전이 열렸습니다.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5일 글로벌 장애인식개선운동 위더피프틴 캠페인 확산을 위한 쇼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. 위더피프틴 캠페인은 전 세계 인구의 15%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종식과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을 전개하는 전 지구적 인권운동입니다. 이번 공모전에는 총 82편의 쇼폼 영상이 응모됐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15편의 영상을 선정했습니다. 특히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의 SNS 계정에 쇼폼 영상을 게시한 뒤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해 위더피프틴 캠페인 확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영예의 대상은 김보균 씨의 위더피프틴이 차지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우리 주변의 15%라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의미를 내 평식으로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